자, 우리가 얘기하는 상문부정, 상문이란 무엇인가? 집안에 어느 분이 별세를 하시고, 그거에 대한 상문부정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, 상문을 탄다 얘기를 하죠. 근데 내가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았어. 장례식장에 출입도 안 했는데, 내 남편이 갔다 오고, 우리 엄마가 갔다 오고 아빠가 갔다 왔는데 나는 왜 이래요? 그것은 엄마 아버지보다는 본인 당사자가 신의 가문이 굉장히 높은 거고 약간의 기운이 열려 있다든가 내가 신의 기운이 강할 때는 직접 듣고 직접 보지 않았어도 충분히 그 상문의 너울록을 넘나들기 때문에 영향권 안에 들어옵니다. 그다음에 너는 상가집 가지 마라. 돌베개 어디 잔치집에 가지 마라.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사주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조객살이라고 합니다. 조객살은 조문, 내가 손님으로 객으로다가 조문을 갔을 때 유별나게 나한테만 따라 들어. 개구처럼 음식 끝으로도 따라들기 때문에 옛날 노만신들이나 엄마들이 이제 이러잖아. 야, 너, 그 장례식장 가면 제일 먼저 화장실 먼저 들어가. 화장실 들어가서 세 바퀴 돌고 나와. 아니면은 주머니에 팥을 나이 수만큼 넣어갖고 갔다가 와서, 팥을 등 뒤로 던져. 그리고 뭐 고춧가루 소금을 섞어서 주머니에 넣고 갔다가. 상문을 다 하시고, 인사 다 하시고, 나오셔서 집에 오기 전에 큰 사거리나 삼거리에서 왼쪽 어깨 뒤로 던져서, 뒤돌아보지 말고 집에 와라.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민감한 그 조객살의 영양권에 있고, 신의 가물이 높고, 약간의 비니 증세가 있을 때는 치명적입니다. 들어도 부정이요, 눈으로 봐도 부정이요, 말로 뱉어도 부정이요. 그런 말이 여기에 적용하니까 무조건 상문을 이제 가지 말아라. 무조건 뭐 가면 죽는다 이건 아니니까 신년 운세 보시면서 본인에게 있는 살이 어떤 살인지. 잘 인지하시고 거기에 걸맞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.